이거 저장하고 종료를 해서 소켓이 뚫린 걸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흐라틀리 여기 있네요. As I told you, Blade, there could be fun. 아, 지금 이 마을이 괴물들한테 공격을 안 당하는 게이 흐라틀리가 마법을 걸어서 그렇대요. 보호막 같은 거를. 그 마법을 유지하려면은 프레이어 정글에서 기드빈이라는 거를 가져와야 된다고 합니다. 안 되겠네요. 소켓이 뚫린 거는 못 구했습니다. 방패는 이제 3소켓이 필요하고, 셉터는 4소켓이 필요한데, 소켓이 이제 한두 개, 방패 두 개짜리 나온 거 말고는 안 나왔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4소켓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소켓 뚫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는 못 뚫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단은 판매를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이것도 팔겠습니다. 팔고, 여기에 11짜리가 있어서 이거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저항력 11. 투구를 이제 화염 저항력 20% 붙은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어, 이거 안 써도, 잠깐만, 이거 안 써도 화염 저항력 맥스 아닌가? 잠깐만요. 그렇네.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은 무기를 바꿔주겠죠? 이러면은 내 거. 아, 괜찮을라나? 갑바에다가 좀 저항을 박았어야 됐나? 저항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무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스 대신에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무려 완드입니다. 완드인데 마법을 쓰는 완드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기 데미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속이 매우 빠른 속도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팽.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얘가 성우가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우는 또못 쓰니까 좀 아쉽지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죠. 그래도 이렇게 변한 모습. 이게 완든가 보죠? 붉은색이네요? 전혀 붉은색으로 안 보이는데. 라이프 회복이 붉은색으로 나오는 건가? 라이트닝인데 뭐 붉은색이고요. 이거 보라색에 투구가 해골 투구입니다. 이렇게 뭐 예쁘장한 모습이 됐습니다. 갑바는 이제 철갑바인데 전혀 철로 안 보이네요. 자, 갑니다. 야, 시체를 얼리면은 나뭐 살리려고. 야, 그만 안 해? 잠깐만. 오, 전기 완드의 힘. 아, 그만 부셔. 뭔가 강해진 것 같은데요? 야, 94가 세다. 매우 빠른 94요. 매우 빠른 94. 아닌가? 뭔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낙차가 좀 있어서 데미지에. 여기 스파이더 동굴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다. 칼리메 눈이 인건가 봐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템이네요. 이거. 진짜 눈알이네. 프레이어 던전으로 가세요. 프레이어 정글로 가면 되나 보죠. 기드빈도 그렇고. 라이팅 데미지 99? 못 참아. 4만원 못 참아. 플렉스. 가라. 어유. 몇이죠? 116. 아니, 완드가 116 나오면은, 여태까지 무기 들고 다닌 건 뭐야. 노란색 완드가 됐습니다. 갑시다. 레벨업 했다. 오랜만에 레벨업 하는 것 같네요. 야, 이거 스태프 쓰니까 힘이 필요가 없네요. 일단 민첩 올리겠습니다. 소환 스킬은, 마스터리. 생각보다 때릴 일이 별로 없네. 살짝이었잖아. 왜날 태워 죽일라 그래? 잠깐만. 잠깐 타임. 자, 그렇게 상점을 돌아다니며 찾아 헤맸던 3소켓 방패 길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만들려면은 랄 오르트 탈 이렇게 세 개를 넣으면 고대인의 서약이 된다고 해요. 랄 이거겠죠? 랄 오르트 탈. 했다! 드디어! 방어력 27에 공격 저지율은 28%. 굉장히 약하죠. 하지만, 보시면 저항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어력 상승 50% 붙어 있고요. 콜드 저항력, 라이트닝 저항력, 파이어 저항력, 포이즌 저항력, 이렇게 싹다 붙어 있습니다. 10%의 데미지를 만화로 흡수한대요. 제가 체력이 좀 많은데, 만화보다는. 어찌됐건.
아, 이런 필요 없네? 본실드? 아유. 아유, 방패. 아. 볼까요, 저항력? 야. 너무 아름답다. 이 든든한 방패를 들고 완두로 패면 되죠. 매우 빠르게. 갑니다. 어, 프레이어 던전 나왔다. 어, 여기 뭐 있나 보다. 상자, 상자. 요가파이어다. 초록색 요가파이어다. 마법사 엔두구라고 합니다. 그냥 요가파이어처럼 생겼는데, 엔두구래요. 요가파이어, 1대1 한번 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대1 한번 해? 요가파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요가파이어! 어우, 강하구만. 칼리메 네. 이제 쿠라스트 바자에 위치한 칼림의 심장을 찾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 거죠, 이거? 뇌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징그럽죠? 미리 넣어 놓을까요? 거기 그 호라들이 거기 넣어야 되니까 어차피 들어가 있어. 어? 이건가? 아, 저기 갔던 그 던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기드빈. 기드빈 맞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죠? 아니, 뭐가 있겠지. 아, 여깄네, 여깄네. 강대한 무기다. 올머스라면 자세히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올머스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강대한 거예요? 올머스님. 어? 올머스가 이 마을을 지키는 마법을 썼나 봐요? 저는 그 틀리가 쓴줄 알았는데. 올머스님. 어, 마법 반지 준대요. 어, 여기 이걸로 방어하나 보다. 아, 이런 거구나. 야, 잘 만들었는데? 20년 전 게임인데. 이건가 보다. 파이어 저항력 10%. 뭔가 끼기 싫은데. 도로 가져가세요. 왜준 거야? 남부 쿠라스트로 이동. 여기 뭐 어디라고요? 아래에 위치한 하수도에서 아래에 위치했다. 아래에 위치했다는 게 동서남북이 아니라 밑이라는 거죠, 바닥. 내려가야지. 여기 시뻘건 딱 피딱지 같은 게 있습니다. 하수로 계단. 어, 되게 좁네? 여기가 길이 아닌가? 아니구나. 여기가 정답이구나. 자, 트라빙컬에서 칼림스 프레이를 찾으세요. 하이 카운슬을 경계하세요. 오, 하이 카운슬이니까 뭐 짱센 카운슬 그런 거겠죠? 돌아가겠습니다. 어, 할아버지. 호라드릭 큐브 안에 넣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이게 심장이군요. 어? 아, 트라빙컬에서. 아, 맞다. 그 뭐를 부수는 프레이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저세 개를 넣는 거래요. 세이버. 노란템 진짜 잘 나오네. 어, 저 레벨업 됐네요?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어, 7마리다. 지금 기술의 성수 때문에 기술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기술 성수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올라간 상태예요. 7마리,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야? 어, 저한테 책을 찾아다 달래요? 오, 생겼네요. 쿠라스트 바자, 북부 쿠라스트, 그리고 쿠라스트 코즈웨이에 위치하고 있는 여섯 개 신전에서 라메센의 책을 찾으세요. 신전이 뭐지? 이건가?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아니, 갑자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세 번째 마을 오니까 막 죽네? 두 번이나 죽었죠?
올버스님.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일단 트라빈컬로 가서 그 하이카운스를 제거해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랑 바알을 막아서 메피스토를 저지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부활하는 걸 저지해달라는 거. 이렇게 트라빈컬레 저주받은 신전 찾으세요. 이거는 뭐 진행하다 보면 나오겠죠. 일단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던 것부터.